꽁꽁 있으세요. 그분들도 아주 조금 원해요. 아시겠어요? 죄송합니다. 누나,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. 아, 오늘만 내가 먼저 때렸어요. 얘가 먼저 괴롭혔다고요. 가난하다고, 아빠 없다고, 중학교 때부터 괴롭혔다고요. 근데 왜 나한테만... 어쩔 수 입 다물어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, 그깟 허리 좀 숙이면 다야? 어떡할 거야, 어? 우리 아들 이거 어떡할 거야? 정말 죄송합니다. 합의금 500 준비해요. 안 그럼 동생 깜빵 갑니다. 누나 미안해. 걱정 말라고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데 괜찮다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은데 500 앞에서는 도저히 다정할 수가 없다. 누군가 말했다. 가난의 실체는 사실 벌레 나오는 좁고 오래된 집, 낡은 옷 같은 게 아니라고. 그것은 잠을 깨우는 카드값 독촉 전화부터 이가 아플 때 치과에 못 가는 것, 사랑하는 사람한테 못 해주는 죄책감, 지인에게 돈 얘기를 꺼내야 하는 비루함과 두려움 같은 것이라고. 실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.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.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.